하필이면 왜 도희윤 대표님을 딱 지목해서 왜 대표님께 연락을 드린 걸까요?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 말씀에 피랍 탈북 인권연대라는 그 인권 활동이에요. 피랍이 바로 이제 납북자라든지 국군 포로 그 가족들의 인권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단체고 네. 또 탈북자들의 구명활동도 진행했던 단체고 또 이것을 단지 구명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상당히 부합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더 대표님은요 우리가 통일투쟁 동기죠. 뭐. 25년, 20년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대한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다 도 대표님이 그 투쟁의 결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투쟁의 결과다. 와. 아, 그 감사합니다. 그때 90년대 말, 네. 2000년대 초에 광화문에서 투쟁을 하고 피납자들, 아, 진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 투쟁했고 제일 와. 중요한 거는 또 2002년도에 허혜윤 대표께서 우리 탈북민 25명을 네.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으로 어? 진입시키고 네. 그것을 다 사진 촬영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하기 하루 전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북자들은 상기된 모습으로 준비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 모자를 쓴 채 버스 안에서 스페인 대사관을 둘러보는 탈북자들. 탈북자 25명이 중국군만을 물리치고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하는 순간 해외 10여 개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한국인 3명이 당시 이들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국내에 많은 단체들이 국가가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민간 단체들이라 할지라도 난민 수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앞에 안내를 제가 맡았고요. 아. 우리 탈북인들이 이제 스페인 대사관이 어떻게 생긴 줄 잘 모르고 국기도 에?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앞에서 손깃으로 여기가 스페인 대사관이다 하고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을 했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경비원은 어느 쪽 사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저 공안이죠. 중국 군인이죠, 저게 지금. 예. 자기들도 이제 저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렇지. 지금 이 사람 잡으려다 놓치고 저 사람 잡으려다 놓쳐서 한꺼번에 들어. 25명을 다 놓쳐서 25명 무사히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면 경계를 완벽하게 했겠죠. 네. 근데 다 지금 모자도 쓰고 옷도 조금 그 기존에 다른 옷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했던 그렇지. 옷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공안으로서도 상당히 놀라웠을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스페인 대사관을 왜 택했냐. 네. 유엔의 순번제 의장국이 스페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문제를 최소한 일주일 내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끌게 되면 유엔에서 네. 충분하게 중국 당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의 대결점을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 내용을 중국 당국이 영리하게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이들을 필리핀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이 문제를 좀 더 장기화하면서 중국 당국의 국제법 위반을 국제사회의 대결구도 이게 조금은 실패한 거죠.